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수빈, 김태형, XX, 고승민, 코치, 양상문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사고, 빈볼로 인해서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구승민 씨가, 정수빈 씨가 이제 원래 좀 그쪽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옆구리 쪽인가? 이제 등 쪽이.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정확하게 그 부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맞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태형 감독이 나와가지고 선수와 코치에게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본 양상문 감독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역시 반말을 하면서 아마 욕을 했나 아니면 반말만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도 구승민 씨가 조금 약간 고의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사고를 던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느낌상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예, 이게 팔의 각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공이 하필이면은 정확하게 그 부위를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전에도 약간 몸쪽 공이기도 했고, 근데 이게 몸쪽에 딱 붙는 공을 던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고의로 던진 건지, 이건 뭐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은, 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김태형 감독님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구승민과 롯데 코치에게 아마 욕설이나 뭐 그런 말을 좀한것 같아요. 예. 사실 고의적으로 했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만약에 선수 본인이 고의로 했으면은 사실 선수를 욕할 수는 있는 거지만 코치를 욕할 자격은 없는 거고 이제 아무리 감독이라고 해도 상대편 감독이 예. 그리고 만약에 시켰다면은 뭐 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누군가가 시켰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감독 입장에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맞춘 것 같다라는 본인의 소견 아에 개인적인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약간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강속구로다가 그것도 팔의 각도가 완전히 안쪽으로 꺾이면서 들어간 건데 이건 뭐 힘을 주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자세한 건 이제 심판을 조금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심판분들은 이제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게 딱그 알아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맞추면 이거 고의적으로 맞춘 거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가능하면은 좀 물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구승민 씨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근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구승민 씨왜 나왔지? 경기를 안 봐가지고 구승민 씨가 점수를 다준 건가? 뭐 아무튼간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승민 씨가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정수빈 씨를 등 쪽을 너무나 강속구로다가 맞춰서 쓰러졌고 화가 난 김태형 감독은 코치와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 그것을 본 양상문 감독은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사실 만약에 고의로 맞춘 거라면은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욕 먹을 만한 겁니다. 예. 근데 감독은 자기 선수가 고의로 맞췄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이제 상대방 감독한테 뭐라고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고의로다가 맞춘 게 만약에 맞다라고 해도 그거를 보고만 있어도 사실 웃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의로 맞췄더라도 일단은 저 상황이 죄송합니다. 고의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냥 상대방 감독이 나와가지고 욕설을 하는데 이 본인 팀 선수와 코치가 욕먹고 있는데 감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나와서 김태형 감독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김태형 감독이 이거를 지시를 한 거든 지시를 한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팀이나 자기네 선수가 고의로 했다라고 인정을 안한 상태에서 감독이 내가 봤을 때도 고의로 한 거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겠어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고의로 맞춘 것 같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뭐 이제 야단을 친것 같은데 이 과정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고의로 맞췄다라고 해도 선수와 코치한테, 그러니까 선수는 모르겠는데 코치한테까지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할 권리는 없거든요. 예. 선수, 그건, 근데 정확한 거는 이게 권리가 없다라고 해도 누가 시켰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코치가 시킨 건지 아니면 동료 선수들이 시킨 건지 본인이 자진해서 시킨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진짜로 고의적으로 한 건지 우리가 뭐 분명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를 김태형 감독이 나와서 야단을 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또한번 이렇게 좀 강한 공에 너무 고의적으로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서로가 할 만한 행동을 좀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선수가 부상당했던 선수가 또그 비슷한 부위에 공을 맞았다면 강속구로다가 그리고 조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이 날라왔을 때는 감독으로서 당연히 자기 선수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연히 화를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 감독이 또 그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뭐 내가 봤을 때도 약간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이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선수랑 자기 코치가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 내가 봤을 때도 고의니까 난 가만히 있겠어. 너희들 그냥 욕 먹고 있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양상문 감독도 본인들이 할 행동을 좀 했다. 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엔 이제 크게 뭐 마찰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난중에 그냥 이제 끝나긴 했는데 서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